오케이, 잘해야 될 텐데. 자, 저희 그래서 10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도 조금 느리거든. 그래서 잘못하면 보강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둘러 주세요. 자, 탐이 어떤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Very good.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그다음. She is wearing. Is wearing. Glasses. 그렇지. A pink dress and glasses. A pink dress and glasses. 뭐라고요? 아니, 요토막. A 그렇지. pink dress and glasses. 이렇게 토막 내놓은 대로 하면 돼요. 계속해서 더 어두워만 looking for her son. 그래서 더 the old woman, the old lady 뭐 이런데 어쨌든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여자 몇 명이야? 그러면 she가 되겠네. she looking for 아닌 것 같은데 she하고 looking for 사이에 뭐 있어야 될것 같은데 she all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자, look for는 뭔 뜻이야? look for 찾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죠? 오케이, 두 가지가 됩니다. 찾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찾는 중인, 찾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찾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 근데 여기서는 두 뜻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 할머니가 찾고 있는 중인이야, 찾고 있는 중이다야. 뭐 어떠는 어떻다 해줘야 되겠네. 그렇지. 어떠는 어떻다 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바로 뭐다? 비동사고,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이제 아까 전에 the old woman, 아니 a old woman looking for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한번 더 들어볼까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뭐라고요? The old woman, her son. 그리고 여기에 her도 중요해. 여기에,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에 이 부분이 영어로 하면 her son 이러죠. 그렇죠? 그럼 her는 무슨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she하고 her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면 she는 무슨 뜻이고 그녀는 그녀가 누가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녀의란 뜻이야. 누구의란 뜻이야. 이건 누구의 아들, 그녀의 아들. 어쨌든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똑같아.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근데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누구의 아들, 그녀의 아들. 얘는 누구의란 질문. 이런 걸 보고 소유라면서 책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하는 건 소유야.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녀의 아들을 계속 얘기한 거야. 그 여자 할머니의 아들, 그녀의 할머니의 아들이 입고 있는 중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he 쓴 거지. 그래서 He is wearing. is wearing. 캡.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A shirt, pants, and a cap. 여기서 좀 어려운 건 어떨 때는 all 넣고 어떨 때는 끝에다 s를 붙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 셔츠는 셀수 있는데 한 벌이지. 셔츠 두 벌씩 막 입고 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셔츠, 영어에서 우리말과 다른 게셀수 있는데 한 개면 자꾸 all을 쓰지. 그래서 셔츠는 한 벌이니까 a shirt라 그러고 바지는 가랭이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여럿의 형태. 뭐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복수형 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모자 셀 수 있는데 몇 개 쓰고 있겠어? 한 개 쓰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말만 쓰고 a cap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어. Very good.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거 뭐 하나 빼먹었어. 그래서 다시 그렇지.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Hey,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아까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뭐라 그러지? 이게 나야? 너야? 넙니까? 너는 찾고 있는 중이다야? 아니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한 거 지금 방금. 그럼 남자야? 그럼 희가 아니라고 한 거야 지금 방금. 여자야? 한 명 맞아? 그럼 방금 끄덕끄덕 두 번 하면서 서희가 얘가 안만 길어봤자 물어바꿨을 수 있다고 한 거야.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고 she 뒤에 be 동사를 써야 되는데 she니까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is looking for. 그러니까 이거는 the girl is looking for 하고 뭐하고 똑같아? She is looking for. 그 다음에 she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찾는 중이니? the girl이 찾고 she가 찾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는 그녀의 엄마는 뭐였어? her mom.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어. she하고 her하고 비슷한 점은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이런 걸 뭐 나중에 이제 곧 서희 아직 멀었나? 조금 있으면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뭐 주어라는 말을 아직 국어 시간 안 들어봤어요? 주어 이런 말 서술어 이런 거 아직 안 들어봤어요? 5학년 2학기나 아니면 6학년 때 이런 거 듣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선생님이 뭐 여기에서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엄마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엄마가 이런 차림새를 하고 있던 얘기예요. 맞습니까? She is wearing white t-shirt. 오케이 그래서 블라우스 몇 벌 치마 몇 벌 한 벌이죠. 아까 여기서 뭔가 잘못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발 한 켤레면 몇 개? 두 개죠. 여기도 뭔가 잘못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만 해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 한 번 더 잘못했죠. 치마 몇 벌? 오케이. 그럼 요 부분 다시 해볼까요? 어 블라우스죠. 어 블라우스 어 스커트 화이트 그렇습니까?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어 스커트를 안 해줬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 화이트 슈즈 이랬어. 자 이런 것도 이거 왜 자꾸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 그렇잖아. 우리는 그냥 그녀의 엄마는 블라우스 치마 흰 신발 신고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한 개라고 해서 어를 꼭 붙여야 되는 이런 규칙이 없고 여럿이라고 해서 s를 붙여야 되는 게 없잖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영어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서희가 아직 영어를 이렇게 말하기를 많이 안 해봤고 어떤 규칙에 대해서 많이 배우진 않았잖아. 그치? 그 이런 게 아이씨 짜증나 막. 왜 이거 어떨 때는 s부터 있고 왜 이래. 그건 뭐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경찰관이 남자를 찾고 있대요. 더.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그렇지.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책에 이제 police officer 나오는데 police officer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던가요?
남자였던 것 같죠? 그러면 the police officer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he am looking for야, he is looking for야, he are looking for야.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경찰이 찾고 있는 남자의 인상착의를 그녀 그가 무엇을 입고 있다 이렇게 남자니까 여기에 나올 말은 he야, she야, I야, you야, they야, it이야. h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e is wearing. 진즈 가래기 두 개잖아 바지. 그래서 S 붙이고 진즈 and 오케이. 여기에 안경 R 몇 개니까 두 개니까 glasses 하는 거야. A shirt, jeans and sunglasses. 됐습니까? Sunglasses 막 쓰기 좀 되게 짜증나게 생겼죠. 그치? 진즈 오늘은 뭘 자신 있게 쓰는 거 연습해 왔어요? 이 중에서 Sunglasses는 연습해 왔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다른 것도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배드 하시고요.